오늘은 제 간증을 해야 되겠다 어떤 감동이 와서 간증을 중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약해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갔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생각되는데, 근데 내 의가 깨지더라고요. 그 당시 공자가 좋고 사상경 있고 막 깐디가 좋고 도산 안정을 썼고 뭐 성경을 한번 읽었는데 별로 들어오지도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안희수 책을 읽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계 분명히 계신데 근데 그 믿기가 싫어요. 왜 내가 하나님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냐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성공해야지 막 그런 마음 때문에 교만이죠. 근데 그 교만이 언제 깨졌냐? 74년 6월 달에 논다 훈련소에서 얼마나 훈련이 힘든지, 그때 솔직히 고백이, 그때 미영이 방위로 빼준다 할 때 못 이긴 채 빠질 건데 내가 무너진 거예요. 내 자신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너져야 돼. 문이 빠질 건데 내가 뭐라고, 인간의 한계. 얼마나 그때 훈련이 힘들고 여름에 훈련 받는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논사 훈련소에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고 싶은데 없어요. 근데 진짜 이거 기적이 났는데, 이 종이 한 장이 팔랑팔랑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딱 보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 앞뒤로. 이야,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지피 계대 말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참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은혜로, 그때 제가 인생 가치관이 바꿔졌어요. 저는 고시파 쓰고 뭐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막 그런 뜨거움이 다 없어지면서, 하나님 계시구나, 나는 목사가 돼야지, 내 의식이 다 바꿔가지고 제대해가지고 80년대 같아요. 그때 얼마나 열심히 했거든요. 신한교회 청년회장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뭐냐면, 이 귀신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냥 옛날 재래식 화장통에 넣어버리고,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신한교회보다 더 큰 교회 주리라. 큰 교회거든요, 신한교회가. 황교 몇 번째 안 되는데, 한 두세 번, 서너 번째 된 그 엄마만 교회인데, 그런 약속을 받고도 신학을 안 갔어요. 그때 한번, 하나님 내 길이 어느 길입니까? 차라리 4차 입사 들어가고 싶습니다. 4차 입사 들어가면 내가 거기서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막 그런 마음으로 4차 입사 달라고 막 밤새 철회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처음 만나 응답 같아요. 그 전에 꿈으로 보여준 것도 있는데, 너는 내 종이다. 종이다. 그러면서, 빛으로 예수님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들판에 하얀 양들이 착 산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아, 내가 주의 종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 길로 10일 금식을 가게 됐고, 거기서 응답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참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60% 선교할 때부터 막 급성장하면서, 하나님 은혜 굉장히 막 한 해 두 배도 되고, 그렇게 그 성장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96년도 위기가 온 거예요. 큰 땅을 사놓고, 2,000평, 3,000평 사놓고, 그때 경매 위기가 됐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그 응답에 의해서 신주입회하고, 그래서 많은 병이 났고 중풍도 났고. 중요한 스토리를 꼭 하고 싶은 게, 2006년도에 12월에 하나님이 금식을 해라. 근데 12월 초에 3일 금식을 했거든요.
20일 만에 금식해라. 하나님 3일간 만에 깨워 그러더라고. 내가 꿈속의 대화는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영의 대화 같아요. 그게 우리 몸은 영혼 둘이 내 안에 둘이 있어요. 3일간 할게요. 솔로몬이 대화도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6일간 해라. 6일간 금식하고 나니까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영의 파워인데, 이 대포, 그런 모습으로서 적군을 쏴버리면 막 박살, 큰 대포 진지를 보여준 거 보고, 두 번째 혼에 대한 건데, 우리나라 스타를 뽑는데, 스타 중에서 일곱 명에서 스타 중에 스타를 내가 뽑더라고요. 스타 혼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쌀을 산으로 줘. 산 물질이 보이잖아요. 오은수 장로님이란 분이 양림교회 여자 장로님인데, 그분이 어떤 분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미술과 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여자 장로님인데 기도를 많이 하면서 영적인 그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정신병자도 고칠 정도고, 뭐 심령 뭐 아 다 아는 것 말할 것 없고, 말씀 그분인데 꿈에서 그분 꼭 말씀을 받아요. 그분이 나한테 말씀 받아고 적은 것이 한 300장이 돼 이렇게 말아요. 그거 한번 읽으려면 몇 시간 걸려. 그래갖고 그 아스테지로 그 비닐로 싸갖고 오셔서. 근데 그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100만 개 해달라고 하나의 기도를 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와서 그래 100만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네가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아니 내가 어떻게 대제사장이냐고, 예수님 대제사장이지. 그러니까 히브리 사장 예수님 큰 대제사장이다고 뭐 그러면서 그 약속을 많이 하셔요. 그 중에 이제 기억난 건 뭐냐면, 뭐 우주의 하나, 내 짝, 내 사랑 아들, 좋은 말은 다 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 두 나라가 한 나라로 박여 이렇게 적었어. 그러면 이게 통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런 얘기 이상하지.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적어 갖고 왔어요. 2013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였어요. 2013년도 5월 달에 저는 김상환 목사가 정말 믿었는데, 보수교단에서 네 가지 약속을 1월 달에 했는데 그걸 취소하고 김영희 총무, NCK 총무하고 하나 돼가지고 불교도 공이 있다. 김영희 총무, 그러면 나는 둘이 싸울 줄 알았대. 둘이 껴안고 와서 내가 충격받았어요. 내가 존경한 김상환 목사님이 불교 공이 있다고 WC 유치원 같이 해? 저는 그때 충격을 말을 하세요. 그래서요, 밤새 철화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럴 수는 없어요. 막 철화하면서, 근데 밤새 기도가 돼. 근데 새벽에 감동이 오기를 기도회를 만들어라 해서 기도회 만들어갖고 그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더불이 싸우게 됐는데, 그러다가 제가 10월 29일에 부산 반대 집회를 제가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뭐. 근데 그때 기자회견 오고 많은 합동지 목사 해가지고, 제 상황을 이뤘어요. 몇만 명 모였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근데 그때 놀라운 것이, 이제 유튜브 많이 떴는데, 그 밤에 뭐 열두 불기둥이 올라오고, 뭐, 막 별, 또 제가 그 설교한 그 순간에, 대전 안치민 목사, 3년 후배인데, 당시인데, 환상에 열렸는데, 루터란 거였나 보다. 뭐, 어쨌든 상징적인 말이지. 어쨌든 그런 말도 듣게 됐는데, 근데요, 제가 그 더블 싸우고 나서 쓰러졌는데, 3일 동안 혼수상태인데, 그때, 3일 만에 정신이 깨어난 거예요.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게 마귀 공격이죠. 깨어나면서 마귀를 때려 잡아 죽였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이냐면, 이 큰 짐승이, 한 열서 일곱 마리예요. 한 1m 정도 이렇게 두꺼운 짐승이. 근데 그게 확 날 달라둔 거예요. 막. 달라는데. 그래가지고, 내 옆구리로 쳐버리고. 꼼짝 못해. 근데 주먹으로 막 때려 잡아 죽이더라고요.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꿈속에, 한 마리 죽은 거, 잡아 죽은 거 갖고, 마지막 막 때려서 다 죽여버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에 이 새끼들이 있어요. 새끼들이
어느 목사들이 보고가 있는 거예요. 저리 가! 그래갖고, 막, 다, 새끼가 잡아 죽여버렸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나라 WC를 완전히 진멸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깐 깼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독수리 같은 새가 날아와가지고, 이 시골 소시랑이 소시랑. 소시랑으로 내 여기를 확 찍어버려요. 그렇게 피가 지르죠. 근데 다시 내 주먹을 또 하나 다 잡아 죽이더라고요. 그런 신령한 꿈을 꾸고, W 싸우기 전에, W 유치원 김상환 목사님이 두 번 보여요. 근데 그분이 이 산 같은 좀 얕은 산에 앉아서 웃으면서 천주교에서 나를 교회라고 돈을 준다고 웃고 앉았어요. 근데 그 전에 이분이 로마 캐드로 같이 해서 성찬식도 연합이 됐더라고요. 그 나는 데리고 다니고 내가 올라간 그 고지를 올라가는데 이 90도 각도 산 올라가는 고난의 행군이 벌어지더라고. 그냥 김상환 목사, 그러니까 조인기 목사까지도 어떤 상자에 갇혀가지고 그 저기 특유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왜 저분이 상자에 갇혀서 저렇게 갇혀있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동생 조인기 목사한테 형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에 또 만났을 때 제가 본 건 맞지요? 맞았다는 거예요. 저는 놀래버린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그분들이 둘이는요, 내 마음속 우상이에요. 정말 나도 저런 교회 한번 해봤으면 저하고 게임 안 되고 어마어마한 훌륭하고 큰 교회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런 분들이 저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러고 나서부터 우리나라는 이렇게 참 정치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어요. 100만 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오은수 장로님이 100만 개를 된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것을 확증하신 분이 있었어요. 사람이 하면 그래요. 저는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하셨어요. 제가 WC 싸우고 쓰러져갖고 두 번째 10일간 입원해 있었을 때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너는 오은수 장로 100만 개의 교회를 믿고 기뻐했다. 제가 응답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부터 본다.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완도의 시온교회 김용훈 권사님이란 분이 어느 이른 날 이 달을 보는데 달 속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에 밑에 붙잡고 있는 사람이 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분이다. 저분이 광주 안디옥의 목사란다.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분 더 특징이 뭐냐면 아예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나누고 기억자도 몰라요. 근데 그런 분이 성경 읽는데 또 영열려가지고 그리고 한 사람 뭐고 대단한 분이죠. 근데 광주 안디옥교회 푸른 초장 인도할 뿐이다. 저 십자가 불빛이 지구 어둠을 다 쫓아본다. 근데 그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게 사실이면 꿈으로 좀 보여주세요. 환상을 봤기 때문에 꿈으로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어느 권사님 연결돼가지고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권사님 저는 100만 개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세계 복음합니다. 자 기도해 보겠네. 근데 3일 금식을 하시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100만 개 돼요. 어떻게 응답 받았어요? 100만 개 교회 전 세계 복음화 개척하겠다는 건데 우리 교회 은빛 전설치 전 세계를 싹 뻗어나가더래요. 할렐루야. 은빛 전 성령 역사님 믿습니다. 아멘이죠. 연계를 보신 분 중에서 김정순 권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 자기가 하나님 보여준데 큰 어마어마한 과수원이 있는데 이 가수 아무 못 들어갔는데 다 막아졌대. 근데 예수님 동생이 오면
이 과수원, 과수를 딴대요. 근데 누군가 볼 때니, 내가 나타나갖고, 내가 나타나게 몸이 쫙 열리니까 3분의 1을 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요즘 동생이라고 앞으로 그런 이런다는 거예요. 어마 우리 예배당이 얼마나 크고 막 보여, 막 그래. 그 내가 스가랴서의 3분의 1 그 권을 숫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가 하고 이제 참 감사했는데, 저는 자화상이 세계 복음화한다 막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뭐 예수님 동생이라고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에 저 다른 말로 바꿨어요. 그 한 번은 금식을 해라. 근데 14일에서 21일에요. 한 10년 됐어요. 저는 금식이 약합니다. 젊어서도 그저 10일, 3일씩은 많이 했어요. 근데 21일은 어렵고요. 14일도 어렵고, 7일만 할게요. 좀 빨리, 7일간 하고, 응답 없으면, 예, 14일 하겠습니다. 근데 7일 하고도 제 몸이 8kg가 빠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차라리. 근데, 근데 그때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오기를, 네가 원정의 순정에서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 마음 중심 보구나.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칼로 내 친순간에 받을지 그냥 받았다고 하잖아요. 원정이란 말 꼭 하시더라고. 저는 꼭 철회하고, 금식하고, 그런 응답하고, 이런 가운데서 세계 복음화에 불탔기 때문에 완전하라 그래. 100만 개 달라고 하니까 준다고 예수 노래 안 하셔. 그래. 그러더니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이 99세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완전하라. 근데 물어봤어요. 완전히 뭐예요? 그랬더니 사랑과 진실이다. 와, 무섭다. 근데 사랑과 진실, 사랑 테스트 뭘 하시냐면 거지 장애인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거지 장애인은 합성어로 제일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거지도 건강 있으면 얻어먹고 다닐 수 있겠죠. 장애인도 돈이 있으면 좀 괜찮은 거죠. 근데 돈도 없고 건강도 없는 것이 거지 장애인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거지 장애인을 딱 붙여주는데 제가 이렇게 딱 깨안아주더라고요. 깨안아주는데 합격에 대해서나 100점이 아니다 그러시고, 와, 100점 그러시고, 진실, 진실, 하나님은 공의인데 우리 인간은 공의가 없기 때문에 사람과 진실, 그 진실 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군대에서 논산훈련소에서 수통 훔쳤어, 수통. 그래서 군대에서는 죄도 아니야. 내가 잊어먹고 연맹에 있어 가서 살짝 하나 빼갖고 내가 딱 나서 점호 시간에 이제 내가 매 안 맞으려고. 그때는 안 믿을 때거든. 그때 그 수통을 좀 보여주세요. 와. 군대에서 수통 훔쳤지, 너. 근데 지금은 네가 매를 맞고 어려운 위기 와도 안 훔친다는 거예요. 이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보여주면서, 뭐라 하냐면 합격은 됐으나 100점이 아니다. 근데 합격됐는데 100점. 근데 점수를 매긴데 한번 어땠냐면 전국의 목사님들을 한 40명 50명 한 교실에 모였어요. 그러고 나서 시험을 다 봐. 근데 그때 나한테 점수를 보여주기를 네 점수는 91.4다 그래요. 91점. 근데 그 다른 분은 몇 점에 이렇게 큰 얘기 보니까 80점대예요. 놀래버린 게, 와, 우리나라 목사 숫자가 수십만일 건데, 그 중에서 4, 50명 안에 들어간다 하면 벌써 95점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80점 때도 있더라고요. 와, 하나님 점수 짜네. 근데 그걸로 안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또 시험을 봐요. 근데, 2, 3점 부족하다 그래요. 한 번은 네가 그 군대 계급으로 얘기해, 계급으로 중령이다 그래. 중령이다. 그러더니 소장이다 그래. 별두 개. 그러더니
앞으로 대장시켜줄게, 그러더라고. 그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올라갔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근데 어떤 그 영적인 분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이 별로 뭐 일곱 개가 있대. 7개 다 올라갔었는데 그분이 맞다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당시에 제가 그 산 꼭대기 쭉 올라가는데 제일 높이 올라갔는데 정말 높이 올라갔어요. 근데 빛이 쫙 비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솔직히 제 자신은 내가 최고라는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볼 때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꿈 한 장마다 말씀 얼마나 깊이 깨닫고 음성 듣고 이 말씀에 불이 떨어지냐가 내가 여기 매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제가 10일간 쓰러졌을 때 이튿날 그 다음 3일째인가 천상에 올라갔어요. 분명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보호자라고 그래. 보호자는 못 봤어요. 하나님은 못 봤어요. 근데 보호자 앞에 딱 이렇게 엎드려 있더라고요. 엎드려 있는데 내 몸이 황금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황금옷. 근데 제시카의 목사 책 보니까 보호자의 황금옷 자기가 입었던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난 정말 여러분 이거 잘하고 듣지만 한 번은 밤새 철학을 4시간 많이 되니 하나님이 민족운동이라 하더라고. 근데 민족운동하라 하면서 좌파 아빠 싸우면 죽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나한테 약간 말씀이 있어요. 이건 내가 이제 비밀을 하고 이것까지 하면 내가 또 큰일 나거든. 근데 하나님 내가 어디 가야 합니다. 민족운동. 응? 여러분 민족운동 좌파와 싸우면 안 돼요. 도산 안창원 선생, 월남 이상재, 응? 고당 조만식, 응? 응?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훌륭한 분들의 정신 사상을 배워가지고 그런 분들 정신에 의해서 기독교 정신을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회복.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역사고 끝까지 믿으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나의 목자여, 그 소리가 있으므로 이 땅이 정화되는도다. 내가 삼겹줄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혼자 이 일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삼겹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제 이 일들을 위해서 모병하듯이 내가 군사들을 부를 것이라.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라. 이제 교단이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전국에서 7천의 용사들이 광주로 와서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라. 그 교회로 와서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라. 이제는 대적들에 대해서 이미 드러내고 밝혔기에 저들의 정체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수치와 그들의 잘못들이 드러나서 오히려 공격하는 것이지만,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하늘의 복을 받을 자들이 모여들라라고 선포할지어다. 이제 미스바뿐만 아니라 성회로 모이게 될 때가 곧 다가오게 되리라. 곧 다가오게 되리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우겨 쌓인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을 것이고, 불로 사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장군,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들도 보지 아니하고 오직 나만을 향하여 충성된 장군의 역사를 일으켰으니 내가 생명의 면류관으로 함께 하리라. 내 가슴에 새겨진 아들, 내 피 속에 새겨진 아들,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노라. 내가 사랑하고 날마다 그 부르짖는 소리와 그 어깨를 어루만지며 내가 듣고 어루만지며
내 눈에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것을 내가 알리기를 원하노라. 고맙고 고맙고 고맙도다. 참으로 이 땅에 다림줄이 되어서 참종과 거짓종이 무엇인지, 참신자와 거짓신자가 무엇인지, 내가 사랑하는 교회와 나를 빙자해서 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이 세상이 보게 하는 내 아들, 내가 참으로 고맙다다. 내가 내 백성을 아끼노라. 내가 나의 사랑하는 목자를 아끼노라. 삶을 모든 순간순간을 나만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은 그 일로 인해서 내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는 것은 내 마음, 내 뜻을 알아주는 아들 때문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그 문들을 열 것이며 열방 가운데 나의 백성들이 모여들게 할 것이라. 사방에 누구를 보아도 나의 아들과 같은 목자가 없음을 내가 너무나도 탄식하는 가운데,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만을 향해서 천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간청하는 그 기도를 들었음이니라. 이 일 가운데 내가 선교사로 태의 열매 가운데 헌신하는 일을 들었을 것이라. 열방 가운데서 그가 모든 이들을 콜링하게 할 것이고 또한 주변에 영적인 아들과 딸들이 일어나게 되리라. 아버지로서 그들을 품게 할 것이고 입양하게 할 것이라. 영적인 입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그 자녀들의 마음이 열방 가운데 나의 뜻을 선포하는 아들과 딸들로 일어나게 되리라. 말씀을 곡해하지 않도록 하는, 말씀을 자기 뜻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짓된 것들, 그리고 혼합된 것들을 향해서 내가 이 역사를 이룰 군대를 일으키리라. 그 군대 가운데 내가 장군으로 세웠으니 이제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모세처럼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할 것이요. 그 시력에 영적인 시력과 육적인 시력이 더 강력한 영권을 가지며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이후로 그 입술에서 선포되어는 축복이 내가 대언하게 하는 축복이 되게 할 것인즉, 그로 인해서 축복 기도를 받고 또한 축도를 받는 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암이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설교를 듣다가 그 불로 말미암아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 떼굴떼굴 굴러는 역사와 모든 뼈가 마저 들어가고 암덩어리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내 종아, 진리를 위해 지금까지 싸운 것을 내가 안다. 너가 참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 때론 너도 사람인지라 아프고 힘들 때면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하여 다시 일어서기를 얼마나 하였느냐. 그렇게 살아온 것은 내게 충성된 까닭이었다. 너가 진리를 허무는 WCC 개최를 저지하기 위하여 부산으로 달려갈 때 너는 비나스처럼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그때 참 고마웠다. 지금까지도 진리를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온 너가 자랑스럽다. 그러니 사단이 미워할 만하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담대하라.